안녕하세요 여러분, 철물박사TV의 철물가이드 메탈팬더입니다. 오늘은 엘리베이터 손끼임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문짝이 있는데 보면은 열려서 문이 들어가는 부분 쪽에 틈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 틈새에 이제 손이 끼어서 다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지금 얘기 들으시면서 그 틈에다가 손을 넣는 사람이 어딨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당연히 이제 평범한 성인이 그 틈에다가 이제 손가락을 집어넣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어린 아이들이 이제 호기심에 이제 틈새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만지다가 문이 열리면서 이제 손가락이 같이 딸려 들어가는 그런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집계된 건만 봐도 매년 평균 100건 정도의 엘리베이터 손끼임 사고가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고되지 않는 사고들도 꽤 있을 거니까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뿐이지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면 꽤 많은 뉴스나 블로그에서 두세 살 정도 되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 엘리베이터 틈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당해갖고 뭐 다쳤다 뭐 이런 글들을 꽤 흔하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엘리베이터에 손 끼이는 사고를 방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이렇게 서 있는 이 제품이 이제 엘리베이터 손 끼임 방지 장치라는 제품인데요. 제품 모양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고 뭐 원리도 간단합니다. 보시면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쫄대에다가 옆에 이제 고무 패킹이 달려있는 단순한 방식으로 생겨 있고요. 그리고 이 뒤로 돌려서 보면은 알루미늄 쫄대에는 양면 테이프가 붙어서 간단하게 접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오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제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제 엘리베이터 쪽으로 왔는데요. 엘리베이터에 보시면은 이 부분에 이제 손가락이 낄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틈새가 꽤 넓은 편이라서 지금 전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문이 열리면은 제 손가락이 말려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꽤 틈이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뭐 애기들 손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딸려 들어가게 되겠죠. 자, 엘리베이터 지금 잠깐 버튼 눌러서 부르는 상태고요. 문 열리는 거 보시면은 자, 여기 자, 이 틈으로 이제 손이 낑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붙이는 방식으로 설치를 하는 거니까 좀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양면 테이프의 이형질을 떼어내고요. 자, 이걸 이제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붙일 때 이 틈새가 5mm 미만이 되게, 그런데 이제 문에 닿지는 않게 거리를 맞춰서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설치가 끝났고요. 이제 엘리베이터를 한번 불러보면은 확실히 지금 손가락이 안 들어갈 정도로 이 부분 틈이 커버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거의 틈이 안 나죠? 자,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손끼임 안전사고를 예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엘리베이터 손끼임 방지 장치를 한번 직접 붙여보기까지 했는데요. 문틈에 나 있는 틈새를 제가 처음에 5mm 미만으로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실제로 그 승강기 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서 법상으로는 이제 6mm 미만으로 할 것을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끼임 방지 장치를 개발한 이 업체에서 실제 내부 테스트를 해봤는데 5mm 정도만 돼도 그 애기들 손가락은 충분히 끼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나 건물 같은 거 관리하시는 분들은 승강기 문틈 틈새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한번 측정을 해보시고 5mm가 넘어간다 라고 하면은 그 틈이 이제 한 3-4mm 정도 5mm 미만으로 내려가게 손끼임 방지 장치를 붙여서 그 틈을 관리해 주시면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히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